여러분 반갑습니다. K1입니다. 오늘은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. 즐거운 땡스기빙이 끝나고 또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했죠. 오늘 첫날 월요일 출근을 해서 지금 잡을 싣고 여기에 현장에 도착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또 문제가 많네요. 머트리얼도 썼나고. 하여튼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지가 현재 들어섰어요. 보니까 길은 기본 정도 닦아놓고 그냥 여기 혼나고 있죠. 낯을 이 낯을 커스텀들이 사게 되면은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. 지금 솔드라고 써 있는 것은 집이 팔려가지고 팔렸다는 거고. 여기도 제법 단지가 큽니다. 제가 한쪽에서는 집을 짓기 시작했고 뒤쪽으로 가면서 공사도 하고 또 집이 팔리는 거에 따라서 계속 집을 짓겠죠. 이렇게 단지가 들었습니다. 이렇게 단지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입니다. 여기 화장실, 남녀 화장실 바닥을 깔러 왔는데 아직 조금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브레이크를 하는 중입니다. 그래서 잠시 한번 찍어보네요, 영상을. 여기 온 김에 지금 집을 올리려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싹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어쩌죠? 이렇게 딱 보면은 집 구조가 하도 이런 현장에 많이 다녀서 어떤 구조인지 딱 감이 옵니다. 여기 앞에 보이는 데는 거라지가 되겠고 이 부위가 포이어가 될 거예요. 집 안으로 들어가는 포이어, 그러니까 메인 엔트리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안에는 밑에 스터디 돼가지고 이 바닥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집이 쓱쓱 올라가죠. 벌써 이 바닥에 대려고 이 스터디를 갖다 놨네요. 오늘 날씨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. 아침부터 일이 조금씩 꼬이더만 계속 꼬이네요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그냥 이렇게 휴대폰으로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 자, 지금까지 K1이었습니다.